안녕하세요. 대음인의 안경태입니다. 집에서 싹나서 버리려던 감자 버리지 마시고 한번 심어서 먹어보세요.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넓이 30cm 이상, 깊이 25cm 이상 되는 큰 화분을 준비합니다. 화분이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처 분리수거장에 가서 스티로폼 박스를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스티로폼 박스 밑에 배수가 잘 되도록 구멍을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다이소용 원형 상토, 그리고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꼬마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유 님박사를 준비해주세요. 다이소 제품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님박사? 의아하시죠? 필요한 이유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흙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가져온 원형 상토를 화분 절반까지 채워줍니다. 꼬마비료를 넣어줍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꼬마비료는 약효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감자를 재배할 때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님박사로 표면을 덮어줍니다. 님박사가 필요한 이유는 벌레와 퇴비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작물을 키우시면 벌레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해충들이 기피하는 아자디락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자디락틴은 해충의 섭식, 생육활동을 저해시켜서 해충의 밀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주요 해충이란 선충류, 나방류, 총체벌레, 진딧물, 응애 등 종합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퇴비들은 가정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퇴비는 동물의 분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님박사는 열대지역의 자생식물로 만든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에 냄새가 덜합니다. 그리고 님박사는 완숙퇴비이고 펠렛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합니다. 자, 이제 섞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뿌린 흙을 섞어줍니다. 그 다음 쌍난 감자의 싹을 어느 정도 제거해 주신 다음 통감자 한 개 반 정도 크기로 구멍을 내줍니다. 구멍을 내준 다음 감자를 심습니다. 감자를 심은 이후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그 다음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옥상이 있으신 분들은 옥상에 감자를 두면 더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이 있으신 분들은 옥상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물을 주면 됩니다. 물은 처음에는 푹 주시고 그 다음에 물 주실 때는 너무 자주 주지 마시고 윗 흙이 마를 때 물을 한 번씩 푹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감자가 싹이 난 이후 싹 제거 방법과 북주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날 때 영상으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